알코스에 이걸 기증하고 갑니다. 라푸마 마산점. 땅이 넓다는 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, 우리가 저 로스 아르코스에서 저 첫 번째 마을까지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, 사방팔방이 그냥 초록 벌판이에요. 아, 좋겠다. 땅 넓어서. 저 위가 르누아르 그림에 나오는 그 언덕 같이 안 생겼어. 막 바람을 맞으며 책 모자를 쓴 여인네 둘이가 막 걸어가는 그 그림. 길 옆에 전부 다 돌탑을 우리나라랑 비슷한데 다들 소원이 맞나 봐요. 오늘 걷는 길이 사방이 평지라 마을이 훤히 보이거든요. 그 마을이 코앞에 보인다고 빨리 가야지 해봤자 마을이 생각보다 멀리 있어요. 그래서 마음이 성급해서 막 빨리 가다 보면 하기 힘들다는데, 나는 알 수 없지롱. 천천히 가야지롱. 올라 웬 카미노. 되게 끄트머리가 났다. 6.3km로 온 거예요, 오늘. 그러니까 산소 초입에 있는 어느 집 초인종인데요. 이렇게 땡땡 이렇게 치는 거예요. 지금 치면 안 되겠지만 귀엽다. 우리 집에도 저런 거 하나 있으면 좋겠다. 우리가 갈 마을이 눈앞에 내려다 보이는데 이렇게 쭉 가로질러 가면 좋겠지만 1km를 돌아서 가야 돼요. 기다리슈. 아, 여기 또레스 델 리오. 또레가 있어서 그런가. 또레. 또레스 델 리오. 우리가 방금 쉬었다 왔던 산소의 마을이 저기 보이네. 마른 한가로이 풀을 뜯고. 여기 조그만 에르미타가 있네요. 우리말로 하면 암자 같은 거. 토마토 먹다 날라가봤어. 토마토 먹다가 얼어 죽든지 날라가든지 둘 중에 하나가 하겠어. 부엔 카미노.
뒤꿈치에 물집도 생기고 해가지고 저 양말 신발을 벗고 씌워줘야 돼. 발 걸어 내 발 걸어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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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서 있어라. 내 발가락들 무사해야 된다. 아직 한참 남았다 얘들아. 아이고 얘들 계속 만난다. 천상천하 유아독존 바위에 앉아있고. 아, 저기가 비아나인 거 보네. 비아나 밥 먹을 곳이 있어야 될 텐데 2시가 넘도록 밥을 못 먹어. 배도 고프고.